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레이디 이름은 솔? 네, 솔입니다. 예명으로? 네, 예명입니다. 이솔이? 네, 본명은 이솔이고요. 본명도 이쁜데. 저도 원래 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회사에서도 너무 솔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솔도 좋아요. 따마? 따마가 이게 스펠링이 TH네. 네, 맞습니다. 따마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마라고 불러주시면은 저는 좋습니다. 따마입니다. 따마. 따마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그냥 친구들이 별명처럼 막 따마따마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뜻이 없습니다. 그냥 했는데 제가 거기다 그냥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THAMA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These hands are making art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거라서 네, 별 예. 따마 오케이. 따마는 작년이네 힙합 어워즈 올해 R&B 앨범 Don't Die Colors 네, 제 첫 정규 앨범 제목이 타이틀입니다. 야, 이날 또 이거 상 받았을 때 또 난리 났었겠네. 아유 그냥 네 부끄럽습니다. 야, 최우수 R&B 소울음반. 와, 우리나라 그 지금 그 이런 한국 대중음악상 하면은 네. 분야가 얼마나 되나? 여러 가지겠지. 그렇죠. 소울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R&B 소울이. R&B? 네, 그쵸. 그럼 따마랑 잘 아시겠네. 그렇죠. 따마 노래도 좋아하고. 네, 항상 작업하는 것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고 이런. 네. 따마랑은 어떻게 연배가 어떻게 되나? 동년배입니다. 동년배? 네. 93년생으로 동갑이에요. 네네. 네. 아니요, 서른 하나 됐습니다. 참. 근데 언제 깠어요? 어떤 걸요? 주민등록증 이렇게. 근데 처음에 봤을 때부터 그 나이가 똑같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친구들 같이 이렇게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그럼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혹시 조지라는 친구도 있는데 조지? 네, 네네네. 알지? 네, 네네네. 그 친구도 같이 노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뭐하고 노는데? 저요? 쎄쎄쎄 저희 다 동갑이라가지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뮤지션인데 같이 뭐 작업, 음악적인 얘기는 딱히 안 하고 네. 뭐 그냥 뭐 밥 맛있는 거 먹고 네, 음악 얘기가 나올까 봐 서로 겁내는 그런 사이 그런 건가? 근데 아니 이렇게 만났는데 음악적인 얘기를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나? 그렇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네. 뭐 서로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굳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디스하게 되니까 힙합이 뭐 그런 거 많잖아. 힙합퍼들끼리 말싸움을 많이 하잖아. 네. 그럼 솔이랑 타마하고는 네. 목소리 높여본 적 있어요, 사람? 자주라기보다는 자주? 저희는 같이 몇 곡을 작업을 했었는데 평소에는 잘 안 싸웠는데 그럴 때 이제 네. 서로 괜히 뭔가 좀 아무래도 친하다 보니까 자존심 세우고 이런 일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럴 때마다 평소엔 안 싸우는데 네. 작업할 때만 싸웁니다. 가끔 뭐 끝나고서는 또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소울하고 이렇게 따마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얘기는 잘 안 하네. 아, 그래요? 이렇게 눈만 옆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 마주보고 좀 다정하게 좀 해봐요. 네. 아, 저희는 너무 편해서. 내도 이제 너무 자주 봐가지고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좀 긴장돼가지고 저희가. 네. 네. 그럼 소로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7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 네. 오, 차는 따로 타고 왔나? 아니요, 차도 같이 타고 왔어요. 같이? 네. 네네. 아, 그 한 차로 이렇게 이제 픽업해갖고? 네. 네네네. 아, 같은 회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행사도 같이 할 때가 맞나? 오. 그건 저희가 무대가 조금 분위기가 살짝은 달라가지고. 아, 서로서로? 네. 네네네. 어, 그러니까 소울은 주로 춤을 추고. 아니요, 춤은 안 춰요. 춤 안 추고? 네. 노래만 합니다. 네. 노래만? 네. 근데 뭐가 다를까? 힙합퍼들도 꽤 낯가림이 심한 모양인데? 어, 낯가림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저희는 없는데, 저희는 하도 친해가지고. 저도 낯을 별로 가리지 않는데, 사실 뭐 힙합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딱 보면은 이제 보여지는 거는 막 이러고 하는데 사실 다 되게 뭐가 속으론 긴장하고 있고 맞아. 예의 바른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나름 또 샤이하네. 네 좀 아. 좀 부끄러움을 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만났을 때는. 오. 8256님께서 소울 감성 넘치는 목소리의 소유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톤이 왜 갑자기 확 바뀌었어? 소녀소녀하게 싹 바뀌네. 아유, 웃겨. 아이고 얼굴도 빨개지시고. 어? 이수현님, 솔 라이드 저만 알던 노래인데 유명해져서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자전거 타면서 들으면 무지 행복해지는 노래거든요. 오늘 아침 장 솔님 너무 기대됩니다. 솔은 자전거 잘 타요? 네, 저는 자전거 잘 타는 것 같아요. 오. 네, 딱 서울에 처음 저 25살 때 왔을 때 그때 딱 처음 자전거를 배웠는데 이제는 정말 잘 탑니다. 오. 네. 원래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셀지 모른다고. 오, 자전거 취미가 있는 모양이네. 진짜 늦게 배웠네. 늦게 그렇지. 그때도 배워지네. 그러니까요. 그때 막 그럼 그 전에도 타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전혀 네, 없었어요. 또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부산에는 제가 살던 동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 그냥 오르막도 많고 닮아지고 네, 닮아진 고개는 아닌데 이제 오르막도 많고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네, 탈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거기 바닷가로는 좋잖아. 아, 그쵸. 근데 거기는 좀 이제 멀리 나가야 많고. 되니까 엄청 많죠. 거기까지 또 나가야 되니까. 네네, 그쵸. 맞아, 부산 거기가 터널도 많고. 맞아요. 그지. 네. 아 조금 집이 그냥 해운대 근처면 참 좋은데. 아 그쵸. 그쪽이면 완전 잘 타고 다니구나 이런데 저는 남포동이라고 그쪽. 그 가운데. 네, 중간 중구예요. 중구. 오. 아 그래. 아니 근데 왜 상경할 생각을 했어? 오로지 노래 때문에? 네, 진짜 저는 오로지 노래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등 떠미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없었어요. 혼자서? 네, 혼자서 그냥 난 25살 되면은 서울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말했는데 그럼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강단 있네. 오, 근데요 소울한테 갑자기 내가 이거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따마 오빠 오빠가 이제 따마 네. 어때 사람이? 구수해요. 고수? 구수해요. 구수하다고?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같다고? 네. 오. 엄청 아저씨 같아요. 아, 엄청? 네. 그럼 잘 챙겨주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저는 완전 잘 챙겨주고요. 이제 좀 그리고 아저씨들 있잖아요. 흉내 내는 걸 좋아해요. 아니 무슨 아니 뭐 길에 아니 아닙니다 제가 아니 뭐 얘기 좀 들어봐요. 뭐 길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투 같은 거를 막 성대모사처럼 막 흉내 내고 그런 거를 자주 해요.
야 임마 이러면서. 아재 개그를 많이. 네 아재 개그 많이 하죠. 아 5966님. 따마님을 잘 모르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눈이 감겨라는 노래 들었어요. 그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가사를 찬찬히 듣다 보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눈이 감겨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환님 따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아닐까 싶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임현주님 와 따마님이랑 소울 두 분의 너튜브 듀엣 많이 들었는데 반갑네요. 오. 김부성님 따마 앤 소울은 아침 창도 창원 아저씨도 처음 만나시는 건가요? 아저씨에 대한 첫인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진짜 내가 그러면 내 첫인상은 어때요? 전 솔직히 좀 긴장했어가지고 원래 악역 전문 배우라 조금 워낙에 저희한테는 너무 레전드시니까 아,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엄청 나이스하셔요. 되게 하셔요. 포근하시고 네, 은근히 여기 공기가 되게 편안한 네. 게 네 그렇습니다. 또 워낙에 또 존경하는 또 선배님이고 또 네. 제가 저도 요새 힙합이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사실 간이 좀 이렇게 그저께 조금씩 조금씩 안 들어가면 간이 안 된 음식 같은 느낌이 요새 많잖아. 그러니까 힙합퍼들이 뭐 장르 구분 없이 그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양념처럼 넣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초대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두 사람.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노래를 이제 랩 음악에다가 노래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되게 뭐 장르의 구분이 많이 그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뭐 밴드로 하는 막 그런 것도 음악도 있고 힙합에도 막 더구나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맨 밴드도 많고 기껏 해봐야 뭐 두 사람이서 막 다 막 해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듀엣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예전에 그냥 저희가 그 너튜브에다가 그 카펜터즈의 Close to You를 커버해가지고 그냥 올렸는데 오늘 안 나오나? 오늘 없네. 아, 네. 아. 그게 이제 커버곡을 그냥 올렸었는데 그걸 많이 은근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아,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하나 더. 누가 먼저일까? 접니다. 먼저? 오케이. 네. 무슨 노래? 오래오래라는 제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정규 앨범 언제 나왔나? 저 작년 작년에 나왔구나. 네, 9월 달에 나. 며칠 안 됐네, 이거. 네,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오래오래 한번 들어보죠. 이제 알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를 나이 지났잖아 자유롭게 헐 날아가고 싶어 노래를 불러 라라라라 You got me singing 사랑을 노래할래 내 마음을 다해 baby 이 꿈속을 벗어날래 내 맘대로 할래 baby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are you down baby are you down now 어색하지 환상 같은 그런 스토리 Help me out 소리도 질러봤지 Take your time 이젠 우린 알잖니 사랑 그건 멀리 돌아가지 않아 yeah. 사랑 하나에 모든 걸 감당하잖아 오래오래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You're alive every time with you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Soul의 오래오래였습니다. 아주 손 안무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런 아마 안무 되는데 왜 그래요? 아 이게 안무인가요? 아 그렇죠 안무죠. 최유민님 오래오래 함께해줘요 소울 곽혜은님 소울은 보이스와 소울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소울하면 이 소울이라는 느낌도 얼핏 있어요. 맞죠. 네? 이상훈이 이상한 나라의 소울, 몽환의 나라에 저도 빠졌습니다. 이영민님 그냥 쓱 스며들어요. 묘한 중독성 있네요. 오래오래 듣고 싶네. 이유정님 밝고 허술해 보이지 않는 단단함이 좋네요. 오래오래 활발하게 음악 활동 이어가길 바랄게요. 부산 아지매가 응원합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부산은 자주 가시나? 명절 때마다 이번에는 그럼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갑니다. 가요? 네 내일 떠나요. 내일? 네. 오 진짜 몇년 25세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네. 갔다가 맞아요. 아 오늘 아침장 듣고 계실까? 아빠는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는 주무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잠이 많거든요. 엄마는 근데 소울은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요? 아빠 닮았어요. 아 아침형? 아 아침형까지는 아니고. 네 그까지는 아, 생긴 건 아빠 닮고. 나 생긴 게 아빠 닮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따마와 소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마의 Complicated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멀어져 너 세상이 참 complicated 왠지 I've been waiting for this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청한의 아침창 네 수요일 아름다운 여친 김청한입니다 아침창 꽃다방 김하동 오늘 소울하고 따마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현경님 아 따마 이 목소리 이거 어쩔 거예요 너무 좋잖아 박수빈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보라 들어왔어요 유현일님 오늘 저녁에는 따마님 전곡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잠들기 전에 들어야겠어요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이상우님 달콤 진득한 캐러멜 같은 따마님 목소리가 좋네요. 잘 자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랄랄라. 야, 잘 자요. 지금 좋은 아침이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근데 네. 따마가 네.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네 또. 저요. 아니 네. 잘 자요 좀 달콤하게 좀 이따 이거 녹음해놓고 이따 네. 자기 전에 들으면 되니까 그거? 잘 자요 좀 한 번만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은 왜
참 진짜 저 저렇게 막 진짜 아재네. 맞아. 아재. 아재야. 감성이 좀 있습니다. 네. 따마 씨. 네네. 어우 속 답답해. 아니 소울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네네. 소울한테 밤에 저기 그, 아, 잘 자라고 할 때 네네네. 그때 잘 자라 잘 자요인가 뭐지? 잘 자요. 잘 자요 한번 해달라니까. 네. 가만 조용히 해. 다시 한번. 잘 자요. 잘 자. 그러면 소울이 잘 자요 해봐. 잘 자요. 이렇게 어?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이고 누가? 아, 따마님. 네. 반성이 좀 됐습니까? 네. 어, 오케이. 아이고, 네. 아니 오늘 이건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아, 네. 응? 음악으로 합시다. 음악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 이제 공연도 많이 이제. 뭐 맞아. 많이 풀리고 하니까 2023년에도 공연 스케줄이 많이 있습니까 소울은? 어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까. 어, 많아지지 않을까? 네 많아지지 기대를,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네 기대를 네. 하면서.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예정은 없고. 네네. 아 타마는? 저도 아예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아예가? 저도 이제 하면 이제 많이 이제 계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연 많이 하겠습니다. 이 Complicated Needles는 이건 9월에 정규 앨범이에요 여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두 곡으로 낸 싱글 앨범이죠. 아, 오케이. 근데 요새 따마의 책 관심 이제 어차피 싱어송라이터로서 네. 이렇게 촉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듬이가 네. 세상을 보는 안테나가 이렇게 네. 이렇게 뻗어 있어. 요새 뭐가 관심이 많아요? 음악적인 걸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 어... 결혼? 결혼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저도 요즘에는 저 이제 또 누가 다른 막 여행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러다가 요즘엔 다시 음악을 좀 많이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음악도 막 듣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같이 활동하는 세션 밴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거의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뭐 잼도 많이 하고. 좀 맞아요. 다시 좀 음악적으로 좀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다시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해보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소울로 관심사는 요즘요? 요즘 저도 같은 밴드 친구들이랑 다 친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잼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 잼을 어떻게 더 재밌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잼이라 가지고. 어, 네. 그냥 무슨 어떤 주제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거를 토로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보는구나. 네. 요새 젊은이들이. 아. 그러면은 저기 따마는 어, 뭐 어차피 힙합 하면은 어, 아, P타입 형님 정도 되죠? P타입이면. 네네네네. 그쵸. 어, 그 정도 칭호가 맞습니다. 그런 선배들하고도 교류가 있나? 어 피타입보다는 네. 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어, 없기 때문에 그분이랑 또 이제 저는 저희 회사에는 또 다이나믹 듀오 아 다이나믹 듀오 네네가 이제 거의 간판으로 있는데 어. 네 그 뭐 한 저랑 그래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세대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그분들이랑 그 세대 분들이랑 저희랑 되게 교류가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따마의 라이브를 어. 또 하나 청해 들을 텐데 네 뭐를 곡 소개를 조금 해주고 네 저 이거는 제가 어, 2020년 6월에 나왔던 싱글 앨범의 Do It For Love라는 곡을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또 원래 잘 그거 좀 안 부른 지 좀 오래됐는데 라이브로 오늘 좀 아침이고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제일 끝에 이제 잘 자요 딱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어, 네. 아, 오케이. 야 기대가 됩니다. 소울의 박수로 내가 어느 정도 어 점수를 네. 몇 점 주나 볼 거예요. 자, Do It For Love. 아침 햇살은 밝고
텅 빈 하루를 살아 난 나이는 적지 않아 가끔씩 궁금해져 어디 향해 달려 넌 끝도 없이 밟아 Why 아직 뭔가를 찾는 너와 나 한심하다는 건 절대 아니야 oh, Why we keep on falling, falling down 괜히 고민을 한 너 yeah. 아직도 우린 너무 몰라 yeah. no. Why we keep on falling down 굳이 먼 길로 돌아가냐 왜 아직도 우린 몰라 왜 I just wanna know why we keep on tripping Cause when we do it for love 뜨거운 눈물을 흘려 We'll never travel alone 높은 언덕을 넘어 점점 멀리 We do it for love No no Do it fo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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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처럼 저마다의 고민들은 많지만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만은 가고 있는 걸 I just wanna know why I'm here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They don't know 아무리 물어봐도 결국에 답을 하는 건 난 고민 걱정도 아마도 시간 지나면 다 나아 Why keep on falling down 생활하냐 넌 이제야 알 것 같아 나 Cause when we do it for love 뜨거운 눈물을 흘려 We'll never travel alone 언덕을 넘어 점점 멀리 We do it for love No no Do it fo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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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처럼 Ooh, Yeah we can do it for love 뜨거운 눈물을 흘려 We'll never travel alone 높은 언덕을 넘어 No, no, do it for love, love, love 거짓말처럼 Oh yea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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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잘 자요 아 목이 갑자기 갈라져가지고 아 아쉽다 이거 아침에 완전 살에 들렸어 아 목이 아직 어우 안 매력 있어 완전히 아 괜찮습니까? 어 완전히 아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지? 하니까 제대로 하니까 잘하네 어 글쎄 이거지요 아니, 너무 아침 시간에 잘 자요, 잘 자요 하려니까 야 야 오늘 따마 네 어, 오늘 학과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야,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뭐. 이거 저기 샘플 떠드릴게. 잘 자요. 이거 다시 안 나와. 그렇죠, 그렇죠. 오, 야, 완전 녹아버렸어. 김지혜님, 오, 점점점점 노래 시작하자마자 목소리가 반전이네요. 와, 정세환님 대화할 땐 상남자 목소리였는데 노래할 땐 자상남이네. 반전의 소름. 박연수님, 와 목소리 정말 짱이네. 몸을 흔들흔들 그루브 타면서 들었어요. 정세환님, 남친이 전화로 노래 불러주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한 음색이네요. 어, 따마 같은 남친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소울. 네.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객지 생활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됐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외로울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때 진짜 아, 남친이라도 있어서 잘 자요 소리 해주는 잘 자요 소리 해주는 어, 야,
진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네. 지금 여기 회사에서. 네. 회사. 저희끼리 이제 저희는 작업실을 같은 곳에 있어가지고 거의 뭐 자주 보고 이제 밴드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을 했죠. 목요일마다. 목요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담고 원래 그 친구들이 이제 하던 건데 저도 그렇고 솔 씨도 그렇고 가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많이 좀 곡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앨범에 수록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진짜 뭐죠? 네. 대박을 하나 쳐요. 어? 될 것 같은데. 쳐야 됩니다. 자, 솔의 노래 하나 더 들어보지 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건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네. 꽤 기네. 네, 좀 기네. 솔이 직접 쓴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내용이 뭐예요, 이게? 살짝 복잡한데. 제가 조금 계속 뭔가 잘해내야 되고 발전을 못 하면은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충분히 해. 너는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다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아유, 네,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따마와 소울 함께 하셨는데요. 아, 이 사람 진짜 만나봐야 된다니까. 소울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딱 보니까 벌써. 아, 진짜. 함정실님, 방금 면접 보고 왔는데 소울님 말씀에 맞아 그랬네요. 걱정 말자, 다 잘 될 거야. 그 아까 제목도 좋아요.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살면서 뭐 내일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맞아요. 또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신나야 되고 막 행복해야 되고 막 이런 맞아. 강박에 빠져 있잖아. 맞아. 좀 그런 게 있지. 좀 가만히 있으면 어때서. 맞죠. 그렇죠? 그렇죠. 들들 볶는지 몰라 자기들. 예? 따마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아, 쑥쑥마미님, 두 분 덕에 오늘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석지민님, 매력이 흘러넘치는 두 분과의 시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이건 뭐니 뭐니 해도 공연이 좀 활발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소울은 공연하면 보통 얼마나요? 보통 근데 항상 너무 달라가지고. 아, 여러 가수들랑 같이 무대에 서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많았었고 11월 달엔 콘서트도 했었고 그랬는데 네, 항상 근데 한 거의 기본 30분? 자, 이건 따마도 올해는 진짜 멋진 앨범 만들기로. 네. 그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하다 보면 네네네네 뭐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끝곡은 누구 걸로가 따마. 아, 따마가 피처링한 게 있네. 네, 맞습니다. 솔 오빠, 네. 오빠는 아니고 솔로의 걸. 네. 오. 이게 제 데뷔곡이에요. 아, 네. 그래? 네. 아, 그때부터 인연이 있는 네, 거야? 네, 그러면? 네, 맞아요. 네. 아유, 그럼 뭐 이제 꽤 오래됐네. 네, 그럼요, 네. 아, 자, 오늘 솔의 Ride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난 피곤해. 아직도 잠이 덜 깼어. 음악을 틀고 난 휴대폰을 켜지. 날씨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나 지금 아주 easy해. Yeah. 친구들은 뭐라고 있는지 연락을 해볼까. 나가봐도 에러.